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던 스트리머가 20억 원어치 복권에 당첨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생방송 중 즉석 복권 20억 원 당첨된 스트리머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죠. 해당 글에 따르면 팔로워 1.1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트위치 스트리머 꽃파리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치 방송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시청자들과 소통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꽃파리는 방송을 진행하던 중 즉석 복권을 긁더니 갑자기 나 진짜 됐다라며 비명을 질렀죠. 채팅창에는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시청자들의 실시간 채팅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꽃파리는 당첨된 즉석 복권을 화면에 비추며 이거 봐라 어떻게 정말 미치겠다 라고 울부짖었고 꽃파리가 당첨된 복권은 1등 당첨 시 20억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복권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꽃파리는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른 뒤 하루에 도네이션 하나 안 올 때도 많았는데 내가 재밌어서 방송 10시간씩 해왔다라며 당첨 금액에서 세금 떼고 하면 10억 초반 정도 수령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티즌들은 부럽다, 스트리머 그만두려나, 바로 집 이사하시길, 위험할 것 같다, 세상이 무서우니 조심하시길, 나 같으면 방송 더는 안 한다 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죠. 그러면서도 꽃집 안 돼서 맨날 우울해하더니 잘 됐다, 울만하다, 인생 역전했다 라는 등 댓글을 달며 글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비슷하게 2020년에도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던 스트리머 루시아가 복권에 당첨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당시 트위치에서 스트리머로 활동 중이던 루시아는 복권 긁기 콘텐츠를 진행하던 중 2천만원에 당첨돼 모두를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에 100배에 달하는 20억에 당첨된 스트리머 꽃파리의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